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다입니다. 왔다는 도올려 투싼 1.6 터보 가솔린 4WD의 두 번째 엔진 오일 교환을 위해서 공업사를 찾았습니다. 엔진 오일 교환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첫 영상에서는 엔진 오일 교환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의 두 번째 영상으로서 엔진 오일 교환하는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, 두 번째는 어디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쭉 보시고 계신 영상은 제가 공업사에 찾아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부분적으로 보여드리지만은 엔진 오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 더올류 투싼의 교본에는 엔진 오일을 12개월마다, 그렇지 않으면은 만 킬로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사실 그것은 주행을, 운전을 최상의 조건, 최적의 조건으로 주행을 했을 때 만 킬로까지 가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운전자가, 생산자가 이야기하는 만 킬로까지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엔진 오일 교환을 75%에서 80% 정도 수준의 킬로수를 달렸을 때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 저는 참고로 1차 엔진 오일 교환은 7,500킬로에서 교환하였고, 오늘 두 번째 엔진 오일 교환은 16,000킬로에서 교환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엔진 오일은 현대자동차에 핸즈프리 가맹이 되어 있는 공업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해야만이 운전자에게 주어진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무상점검에서부터 시작해서 핸즈프리 서비스 페이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블루핸즈 가맹이 되어 있는 공업사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오늘은 도올류 투싼의 엔진오일 교환 시기와 어디서 교환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